사랑하는 범호교회 중동부 가족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겐 다시는 없기를 바랬고 또 믿어왔지만,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비해서 다른 공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매우 아쉽고 또 집중하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범호교회 중동부 나누리 공동체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드렸던 여러분의 그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아니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 복장과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 모든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들 예배 드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비록 전염병이 확산되어 이렇게나마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지만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로 방패되어 지켜주심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예배드리는 그곳이 기도와 감사의 제단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우리 중등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느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잘 알아듣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 때 주의 말씀의 양식으로 힘을 얻고 주의 은혜로 대답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친히 교사되어 주셔서 영혼을 살리는 능력 선포자로 세워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고린도전서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벌써 8월 다섯째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아주 특별했던 여름 수련회 3주간이 지나가고 지나감과 동시에 여러분 2학기 개학을 하셨죠. 또 2학기 개학을 한 지 벌써 2주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방학 중인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 있을 겁니다. 이 교회 인근에 있는 학교 일정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러분 널리 이해를 바라고 어차피 여러분들도 내일이면 개학을 할 거니까 우리 모두 함께 2학기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늘 2학기 개학 예배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2학기에 목표가 있습니까?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학교에 다닐 건가요? 이 범어교회 중등부 클래스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표 없이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보통 많은 친구들이 이런 목표를 세우죠. 이번에 2학기 때는 탑은 아닐지라도 조금 상위권으로 진입해보려는 그런 목표를 가진 친구도 있을 거고요. 친구 관계를 조금 더 넓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는 관계를 넓히겠다 그런 목표를 가진 친구도 있을 거고 이 코로나 시대에는 딴 거 없다 행복하고 건강하게 이 학기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고 없고가 우리들의 삶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목표 안에서 생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목표의식이 분명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누가 있을까? 예를 들어보면 여럿 들 수 있겠지만 바로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운동선수들입니다. 특히 국가대표들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운동선수들은 분명한 이런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자신이 하고 있는 종목,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에 있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선수가 되겠다는 목표, 그리고 이 대표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저 이 1등에 올라가서 이 대한민국 이 국가가 연주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운 선수들이 많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세계 신기록을 세워서 당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최강자로 한번 있어보겠다 이런 목표를 든 운동선수들이 참 많을 겁니다.
자신이 세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표를 위해 열심히 땀 흘리며 훈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국가대표들이 하나같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일까요? 이 국가대표요. 자신이 속한 나라의 명예와 영광일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목표 달성과 개인의 명예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들은 자신이 속한, 자신을 세워준 이 나라의 영광과 이 나라의 위상과 명예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이 부상의 위험과 또 아픔과 고통이 있어도 다 참아내는 겁니다. 이 나라와 명예와 이 영광을 위해서라면 이 수고와 땀과 고통도 전혀 아깝지 않겠죠. 사랑한 중등부 여러분, 저는 2020년 2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먼저 이렇게 축복하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대표 선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단순히 아시아 대륙의 이 작은 나라 대한민국의 대표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이 속한 가정이나 학교 모든 생활권 안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보통 사람,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 선수다, 대표하는 대표 선수다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명예를 걸고 생활하는 여러분의 2학기 여정들이 되십시오. 그러기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답게 행동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참 미안하고 또 부담되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이런 것이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었구나 라는 것이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해서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 하나하나에 이 기독교와 교회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서 절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다수의 말과 또 이 소문에 많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또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공동체 집단들을 평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나와 친한, 내가 잘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 집단을 평가하기도 하고 그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생각도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나에게 교회의 명예가 달려있다라는 이 분명한 책임의식 아래서 자신이 속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께서 이 기독교와 교회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현재 이 기독교와 교회의 명예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비기독교인들에게까지도 이 존경과 추앙을 받았던 이 기독교와 교회의 이미지가 지금은 심각하게 실추된 상황입니다.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것은 옛말이죠.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보다는 개독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모교의 하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욕하고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또 SNS를 통해 댓글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독교를 무조건 멸시하려는 악한 세력들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무책임하게, 너무나 엉망진창으로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 빛과 소금으로서 늘 선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의 걱정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안타까운 지금의 현실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 현실과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 절대 교회를 부끄러워한다거나 여러분 위축되지 마십시오. 교회 설립자이자 또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 세상이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고함치고 위협하며 또 교회를 흔들어대도 우리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는 절대로 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교회 구성원들인 우리가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어떻게든지 이 손상된 이 교회의 명예와 이미지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동참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교회를 뜻하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 단어가 불러내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 스스로가 자신의 유익함과 자신의 목표 달성과 또 인간적인 교회를 위해서 제발로 모인 여느 세상의 집단 사교 모임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특별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특히 31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과 변형을 제시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바울은 교회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함을 힘주어 말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목표점으로 향해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첫 사람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화로움, 영광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영화로움과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라 불리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확정 사업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05년도 한미준,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전도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조사 대상에 81.5%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교회들은 전도를 많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 받아본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84.3%가 전도를 받고 부정적인 느낌을 가졌다고 대답했어요.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설문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친구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함께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렇게 소리 높여서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결국 전도를 하는 우리들의 실제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닙니까? 분명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말로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성경은 말로 하는 전도와 더불어서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불신자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다면 모를 일이지만 지금과 같이 기독교가 기독교로 기독교를 매우 독선적이고 이 사회의 해로운 집단이라고 불리는 현재로서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으로 진정성을 보이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기 매우 힘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서 우리 모두의 삶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를 포함한 우리들의 모든 생활권 안에서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 표정 하나까지 다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선한 행동, 이 착한 행실 하나로 한 영혼을 구원할 수도 있고요. 우리들의 무책임한 행동 하나로 한 영혼을 영원히 저 멀리 떠나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원래 2020년이지만 2019년도에 중동부에 많은 새 친구들이 왔습니다. 많은 새 친구들이 왔지만 그 과정들 안에서 기억에 남는 친구 그 과정이 있는데 지금은 학원 스케줄 때문에 교회에 못 오고 있지만 이 친구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2의 정모 양인데요. 이 친구를 언제 처음 만났냐면 우리 교회 이 선교 중고등학교의 선교를 하고 있는 핫스팟팀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핫스팟팀과 이 교회 안에서 떡볶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지나갈 때 얘들아 떡볶이 먹고 가 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사역을 많이 감당했었는데 이 친구를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 오다 보면 먹고 튀는 애들이 대부분이고 그냥 별로 관심 없이 떡볶이만 가지고 가는 친구도 많은데 이 친구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처음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 와라고 했을 때 전혀 거부감 없이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어떻게 교회에 거부감 없이 바로 나올 수 있을까? 떡볶이가 맛있었나? 아니면 이 친구는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이 친구가 인터뷰 중에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와서? 라고 하는 질문에 이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떡볶이가 너무 맛있었어요. 약속했으니까 지켜야죠 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이 교회에 조땡땡이라고 하는 친구가 다니죠. 저희 반 친구인데 그 친구가 범호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 평소 저는 모르겠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학교에 생활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땡땡이라는 친구 학교에서의 행동이 결국 전도 구원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가 학교에서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로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의 선한 행실들, 착한 행동들 그것들이 결국 귀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귀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이르는 것이 되어야 되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인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과 또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과 장애물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기쁨과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결국을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32절과 33절에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곧이어서 1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좋은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얼핏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자신을 본받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본보기로 삼았던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인생을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영광을 가지신 분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유익함이 아닌 항상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결국 그 유익함이 십자가에서 결국 이루어졌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의 그 목적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인간들의 유익함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희생시키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 2학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목표가 세워져 있습니까?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학과, 성적,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세우고 여러분 증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항상 책임지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넓히시고 좋은 관계성을 가진 사람이 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목표를 세우면서 이 학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너 정말 교회 다닌 사람 같구나, 교회 다닌 사람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그것이 결국은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의 말과 또 우리의 열정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삶입니다.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하던 친구들이 나 때문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는 겁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했던 많은 친구들이 나의 배려와 섬김과 배품의 삶을 통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목표죠.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하고요, 나보다 타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고요, 또 자기를 철저히 희생시키는 삶.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설교 후에 여러분 꼭 메모를 하십시오. 오늘 내가 이렇게 살 거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여러분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보이는 책상, 그리고 여러분 학교에 있는 어느 곳에든지 붙여놓고 계속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여러분 2학기 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쉬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요. 내 삶은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목표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삶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부터 우리는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삶의 주권자를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6장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삶도, 하루의 내 모든 시간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우리가 더 힘쓰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런 합당한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셔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값으로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없고 절망적이었던 우리의 인생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게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업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통 인간, 보통 인물, 보통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표선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거나 아무렇게나 말하거나 아무렇게나 표정 짓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대표선수답게, 하나님 나라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 목표가 있겠지만 하나님, 이 목표를 세웁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바뀌어지게 하시고, 나의 이 옳은 삶을 통하여서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결국엔 많은 영혼들이 나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 뵙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아무렇게나 사는 삶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행동이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선수로서 적합한 행동일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들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보람 있는 우리의 삶이 이번 2020년 2학기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영상으로나마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학기를 시작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의 여정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